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가 이끄는 성장을 새로운 산업혁명에 비유했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에도 생산량이 증가할 거라며 성장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엔비디아가 펼치는 AI 향연, 과연 이제 시작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상욱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선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의 놀라운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1분기 사상 최고치 계속 늘어나는 실적, 주가도 1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우선 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근데 실적 발표가 좀 늦게 나서 사실은 네. 장마감 후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미국의 장 자체는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장외 거래가들이 지금 상당히 한 6% 정도 상승해서 예. 드디어 이제 1000달러가 넘어서서 1005달러, 1006달러까지도 거래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SK하닉스는 이미 어저께 조금 선반영이 되어서 2%대 상승을 하고 예. 오늘도 약 2% 가까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대부분의 지금 대기업 큰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네. 아마 내일 장에서 엔비디아 이제 치고 올라가면 그 영향을 다시 한번 또 받아서 같이 바운스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실적 발표가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 그렇죠. 발표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아무래도 연준 관련 뉴스가 조금 시장을 짓눌렀는데 사실은 기대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어제 장에서도 반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밤에 계속 이제 미국 주식 시장 모니터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IT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로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네.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장 마감 후에 어떤 장외 거래 가격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바로 오늘 저녁에 장이 개장하자마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예. 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러면 주가를 장외 거래이긴 하지만 1000달러로 올린 1분기 매출과 영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디서 이렇게 이익이 났고 매출이 발생했는지 박상욱 연구원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뜯어볼까요? 아, 예. 일단 그 1분기 가이던스로는 240억 달러를 엔비디아에서 제시를 했었고요. 240억 달러. 이제, 예, 애널리스트 네. 컨센서스는 뭐 246억 달러 정도를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1분기 260억 달러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한 4, 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도 지금 컨센서스가 원래는 뭐 한 260 중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뭐 2분기에 280억 달러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2분기 지금 분기네요. 그 280억 달러 매출이 될 거라는 게 엔비디아 측의 전망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를 그런 식으로 상향 조정을 예.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 중에는 마이너스 뭐 0.46% 정도 하락을 했었고 이제 장 이후에는 한 6% 정도 오르면서 지금 마감했을 때 1007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매출 이익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어느 수요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의 고객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특정 누구 하나가 그 전체의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제품으로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블랙웰 제품은 이제 양산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그 제품을 가지고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호퍼 아키텍처 중에서 이제 H100 시리즈와 조금 더 고성능으로 나오는 H200 시리즈 같은 것들이 주력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시장의 고객들 사이에 이제 온도차 느껴지는 것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제 발표하기를 원래 H 시리즈를 주문을 냈던 것을 캔슬을 하고요. 예. 조금 기다렸다가 블랙웰의 B 시리즈를 받겠다라고 지금 블랙웰이 차세대 지난번에 올해 GTC 2024에서 선보였던 차세대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게 이제 B 시리즈인데요. 그중에 그게 이제 B100이 있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게 B200인데 조금 기다렸다 차라리 고성능으로 납품을 받겠다라고 아마존에서 하면서 이게 아마 다른 고객들한테도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일시적으로 공급 공백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지금 H100에서
블랙웨어로 넘어가는 일시적인 그쵸.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몇몇 플레이어들이 HBM을 만들어서 그거를 TSMC로 넘겨주면 TSMC에서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픽 디자인 칩들하고 전체를 패키징해가지고 넘기는데 이게 현재 이미 물량들이 이미 호퍼에 맞춰가지고 상당한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고객들이 그거 대신에 우리 좀 기다렸다가 B시리즈를 받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예상하고 많이 만들었던 것들 물량들이 좀 주춤을 하면서 다음에 B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양산될 때까지 시간이 시차가 조금은 아무래도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약간 공급 쪽에서의 약간 딜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2분기에 엔비디아 매출에도 어떻게 보면 살짝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까 2분기 매출을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엔비디아는 봤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B시리즈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양산에 돌입하겠다라고 바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들의 움직임이 지금 H 시리즈 싫다. 나는 이제 좀 더 좋은 B 시리즈. 왜 니네 좋은 거 갖고 있잖아. 차라리 한두 달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걸 가지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서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1년, 2년 쓰는 게 아니고 장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조금 딜레이 하더라도 고성능을 해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고요. 이 고객들의 니드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엔비디아 측에서 바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시리즈의 양산을 램프업을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겠다. 그래서 언제쯤 그러면 블랙웰 시리즈 양산이 돼서 고객에게 전이 공급이 될까요? 초도 양산이 이미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젠슨왕 회장의 말을 보면 이미 양산하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비중으로 보면 아직은 H 시리즈 물량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비중 변화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올해 2분기, 3분기 사이에 블랙웰 시리즈의 B 시리즈를 굉장히 빠르게 램프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로 엔비디아의 인공칩은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주로 데이터 센터 분야. 그럼 데이터 센터는 빅테크들이 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올해 캐펙스를 한 25% YOY로 증가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12% 정도 캐펙스를 늘린다고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월별로 내년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는 거는 AI 반도체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게 AI 서버가 일반 클라우드 서버 대비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시한 가격이 한 26배 정도 비쌉니다. 26배나? 네. 그래서 일반 원래는 GPU가 탑재가 안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제 CPU가 탑재된 서버랑 H100이 탑재된 서버랑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엔비디아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한 26배 정도 비싸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업체들이 그런 캐펙스를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칩들을 데이터 센터에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쪽 사업이 계속 확장될 거라는 확신을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다 투자를 늘린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AI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초기 투자 단계에서 조금 머뭇거려가지고 뒤처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시장이 훨씬 더 생각보다 커졌을 때 그런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캐펙스를 늘리면서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할 텐데 어제 엔비디아가 또 이 주식 분할을 좀 발표했어요. 10대 1. 사실 엔비디아 주식 사고 싶어도 이 $1,000 막 접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이게 주식 분할이 10대 1로 이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이 쉬운데 이게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0년, 15년 전까지는 블루칩의 경우에 액면 분할의 주가 상승 거의 공식화같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서는 그게 항상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 50대 1로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액면 분할이 무조건 총액의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기 좀 어렵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력이라든가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그를 사고 싶어하는 그 수요 쪽에 니드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액면 분할의 효과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은 액면 분할 한다고 해서
주가 오르지 무조건 오르진 않았어. 오른 기업도 있지만 또 떨어진 예. 기업도 많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아픈 기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엔비디아는 과연 그 기억을 벗어나서 올라갈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 엔비디아 그동안 투자 못했던 분들 이제 액면분할 되니까 주식 분할 10대 1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이미 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저는 그 AI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업사이드가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서 네.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 3년, 5년, 10년 뒤를 보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예. 예, 뭐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예. 열려있다.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 예. PER로 30배 또는 30배 미만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뭐 피어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40배, 50배 받는 업체들도 있고 뭐 AI 관련 뭐 인프라 투자 업체,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업체들은 뭐 몇십 배, 뭐 100배 이렇게까지도 받으니까 그런 업체들이랑 비교해서 AI 대장주 치고는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본 예상 퍼가 한 30배 정도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네. 물론 30배가 낮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이 AI를 선도하는 업체 밸류에이션으로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관점이란 전 지금으로서 두 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해서 진행자가 좀 깜짝 놀라.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3위인데 그럼요. 두 배 올라가면 지금 근데 3조 달러 넘었죠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지금 넘었니 모르겠어요. 2조 네. 달러 넘은 건 확실하고요. 아, 예, 예. 2조와 3조 사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높은데 그럼 두 배가 오르면 시가총액 과연 얼마 되느냐라고 하는데 미국 IT 섹터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었고 그러면서 탑3가 항상 계속 자리바꿈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PR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전에 테슬라가 1000슬라가 됐을 때 PR이 1000 정도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거는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지금 현 PR이 75 정도 예. 내내 실적이 올해 훨씬 좋아진 걸 감안한 30 정도라면은 나스닥의 미국의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PR 30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100이 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성장성하고 당분간 독과점 이 체계가 무너지긴 좀 어렵다. 굉장히 위협을 가할 만한 경쟁자가 있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상해 본다면 주가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1000달러에서 그냥 1500, 2000까지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올라갈 것인데 그 타임을 언제 잡을 것이냐 그게 결국엔 실수익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단계가 있을 거고 회수 기간이 짧아지냐 길어지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은 뭐 두 배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냐. 혹시 박상욱 연구원은 뭐 예상되는 주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감안하면은 매년 뭐 20, 30%씩 성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3년 뒤만 해도 매출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시총도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3년에서 5년 뒤면은 지금 시총 대비해서 1.5배에서 두 배 정도는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독점적인 경쟁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일 텐데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차세대 이런 인공 AI 칩을 만드는 지금 현재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AMD가 있고요. AMD. 예, AMD가 작년 12월에 그 MI300X라는 고성능 칩을 출시를 했고요. 예. 이게 뭐 H100이랑 거의 조금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요. 물론 이제 실제로 써보면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일단 AMD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펙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텔의 가우디3라는 칩이 올해 3분기부터 양산될 예정입니다. 인텔의 가우디3. 예, 이것도 AI 가속기인데 요거는 이제 뭐 H100보다는 조금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아마 가격이 조금 싸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엔비디아나 뭐 AI
AMD 같은 경우에는 4나노 단위에서 만드는 반면 이제 인텔의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TSMC 5나노 공정이 적용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HBM3E를 탑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인텔의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2E 3세대가 탑재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중저가 시장을 겨냥하고 출시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인텔이나 AMD를 제외하고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네. 지금 이미 실제로 어느 일부 서버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럼 경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엔비디아의 이런 독보적인 점유율이 계속 꺾이는 추세기는 할 겁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뭐 한 80에서 85% 정도로 추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 2030년쯤 되면은 아마 한 60에서 65%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 보고 점유율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 AI 가속기 시장이 더 빨리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왜 60%, 50%, 30% 이때까지 떨어질 수 없느냐를 네.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뭐 10년, 15년 전부터 이 AI 개발 소프트웨어나 이쪽 생태계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놨어요. 예. CUDA, 쿠다 생태계라고 해서요. 그냥 칩을 팔 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너네한테 그냥 공짜로 쓰게 해줄게. 이걸로 개발을 한번 해봐 라고 예. 하면서 거의 대부분 개발자들이 쿠다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MD나 인텔의 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쿠다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언어를 한 번 더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예, 그게 일이 뭐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더 든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로 작업하던 거를 그냥 영어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컴퓨터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진입 장벽 때문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또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이용 개발자들이나 이용자들이 다 이걸 쓸 수밖에 없게 이렇게 조금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경쟁자가 쫓아오는데 시장의 한 경쟁 독점이 이렇게 계속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지금 오랜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약간 그래픽 카드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독점이라고 하지만 네. 이제 AI 영역으로 딱 넘어오면 사실은 AI 시장 자체가 형성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인 게 맞고요.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산업의 사이클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독점 시장인 점이 있으니까 1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땅한 경쟁이 별로 없는 시다 하다가 점차 탑3, 탑5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춘추전국 시대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다시 과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때 이제 본격적인 치킨게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독점에 처음에 있던 1위 업체가 과점 시장에서 여전히 탑3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들이 AI 전에도 우리가 CPU에서는 인텔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모바일 쪽에서는 ARM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경쟁자가 나서서 주춤하는 때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성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는 그 탑1에 있던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을 거쳐서 춘추전국 시대 다시 과점체제로 가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 굳건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거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경쟁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경쟁자가 쫓아오더라도 쉽지 않다. 그런 전망을 두 분이 해주셨고요. 사실은 인공지능 열풍 시대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개발자 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핵심이었잖아요. 어떤 제품이나 전략이 좀 나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는. 일단 저희가 뭐 잘 알려져 있는 뭐 코파일럿이나 뭐 예. 챗GPT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독료를 받고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AI PC도 좀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AI?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윈도우가 10에서 11로 바뀌면서 이제 다 강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게 바뀔 때 뭐 AI 기능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AI PC 엣지단에서 인터넷 없이 AI로 조금 연산이 가능한 약간 그런 PC도 출하될 예정이고 사실 아직 AI 시장이 개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기업 얘기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문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자, 이 경기현 사장이 물러나고죠. 이동을 했는데 전례 없는 인사입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인사 철도 아닌데 총수를 바꾼다. 총괄을 바꾼다는 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선임이 됐는데 이런 인사. 일단은 신임 대표가 이전에 어떤 기술 통이라는 것들이 예. 이제 많이 알려지는 상황이고 예. 또 굉장히 공격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리서치 쪽에서 이제 생산 개발 쪽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라든지 어쨌든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는 것들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네. 왜냐하면 영원히 1인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팔로워가 돼버린 상황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고착되면 앞으로 미래에도 삼성전자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수익구조 자체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물론 예.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실적은 당연히 올해 점점 좋아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마진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HBM이 차지하는 마진율이 몇 배 달하다 보니까 동일한 매출을 발생하고도 수익 구조에서는 하이닉스 쪽의 영업이익률에서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위기감들이 반영을 해서 어쨌든 헤드를 교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그룹 전체 의지를 좀 표명했다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럴 때 좀 싸움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헤드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영현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장이 DS 부문장으로 옮겨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 지금 상당한 얘기 나온 지가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뭔가 진전이 없어 보여요. 이게 뭐가 이 품질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품질 테스트 중인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3랑 3E 모두 다 테스트 중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물론, 테스트 중이다. 예,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명확히 답을 주지 않은 부분이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히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번에 HBM3 쪽이 이제 엔비디아가 좀 잘 안 됐고 이제 6월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테스트 피드백을 받는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됐다는 게 뭐죠? 이번에 3가 예, HBM3 예. 안 됐고 지금 6월에 하는 거는 6월에 하는 것도 이제 3를 조금 연장해서 다시 예. 한 번 더 테스트에 들어가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뭔가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를 지켜세웠는데 실제로는 테스트 중, 계속 지금 테스트 중이면 SK하이닉스는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납품을 거의 하고 독점 있죠. 상태나 비슷하잖아요. 심지어는 마이크론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네. 일단 뭐 회사의 발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물량은 모르겠지만 이미 납품 시작한 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품질 테스트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통 실장 테스트가 가장 최종적으로 중요하죠. 기존에 우리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할 때에도 뭐 IBM이라든지 우리 컴팩 같은 회사한테 최종적으로 가서 전체 보드에 꽂아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CPU랑 호환성이 괜찮은지 장기간 테스트했을 때 페일이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HBM 하나 단품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수치적으로는 아마 그 스펙을 넘을 수 있는 아마 수치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GPU와 뭐 로직 측과 모든 것들을 하나의 보드 안에 했을 때는 전체 퍼포먼스가 생각하지 나오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이클 특성이라든지 수명 부분에서 약간 약점을 보였거나 예. 발열 특성에서 일부 약간 취약점 보였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 부분에서 어쨌든 한 번에 OK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HBM 수율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80%라는 뉴스가 있던데 그런 것도 공개를 하나요 원래?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그 뭐 품질 관리팀 상무님이 어디 인터뷰에서 따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거는 뭐 하이닉스 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8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 저는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는 알고 있었어서. 70%. 네. 이게 80%까지 올리야 되게 힘들어요. 이게. 예.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하이닉스 측에서 과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각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서로. 예, 뭐 하이닉스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몇 퍼센트 정도?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 발표.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50% 미만이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바라보고 있는 수치기는 하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가 좀 80%라고 얘기한 거는 물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니까 어떻게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꽤 높은 수준인 것만은 좀 분명히 보이네요. 독보적인 겁니다. 독보적인 그 수준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런 상태라면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좀 다르게 반응을 했는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뭐 이미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네. 2023년은 훨씬 안 좋아질 거고 2024년에는 업턴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데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어쨌든 가격이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다음에 아마도 올해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좀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쨌든 상승 사이클에 있는 것이라 보여서 그렇게 보면 이제 볼륨을 전체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훨씬 큰 볼륨이기 때문에 그래서 HBM을 제외한 다른 뭐 랜드도 있고 DRAM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에서의 이제 전체적인 마진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주어지는 것들을 계속 발표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제 영업이익률로 들어가 버리면 1분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률보다 SK하이닉스가 두 배 정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정도 1, 2위 하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률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5%포인트, 10%포인트 예, 이내에서 예. 차이가 났는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로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볼륨은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영업이익률로 들어왔을 때 하이닉스에 여전히 계속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HBM 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400명의 티프도 구성하고 지금 대표도 교체하는 이런 지금 강한 리액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엔비디아야 2주 정도 딜레이되면서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2주 늦게 뒤따라간다? 2주 정도 뒤따라가면서 거의 같은 형상을 그리고 있어서 예. 아마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며칠 지켜보시면 예. 하이닉스가 한동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과거 통계를 보니까 2주 뒤에 SK 과거가 그랬던 건 아닌데 올해 최근에,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최근에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지켜봐야 삼성전자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예. 지금 엔비디아 뭐 주가 상승세 옆에서 지켜보면 $1,000 넘어서서 뭐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도 야 이거 너무 높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잠재력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반도체 기업 여러 기업이 있잖아요. 반도체 빅테크도 있고 또 스타트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좀 잠재력이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 혹시 더 없을까요? 사실 추천해 줄 만한. 예, 그 박사님이랑도 예, 말씀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막 뭐 5배, 6배 정도 갈 종목을 찾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예. 그중에서도 조금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저는 뭐 AMD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AMD, 있습니다. AMD, 일단 엔비디아를 쫓아오는 반도체. 네, 네. 일단 AI 가속기 시장에서 세컨 주자가 AMD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조금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AMD 같은 경우에는 CPU 쪽에서도 점유율을 이제 인텔 거를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AI PC가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쪽도 AMD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좀 AI 모멘텀을 받고 조금 네.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높은 실적과 주가 전망,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상욱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